기가 막힌 집 찾았습니다. 일단 여기는 건물 자체는 연식이 오래된 집이고요. 오래된 집인데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이 정도면 완벽한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투룸이고요. 투룸이고 여기가 주방 공간이고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. 방은 보이는 왼쪽 오른쪽에 두 개가 있고요. 거실도 굉장히 큽니다. 주방 공간도 넉넉하고 옵션은 저 보이는 세탁기와 에어컨이 있습니다. 에어컨이 두 대, 벽걸이로 하나 또 있나? 벽걸이로 두 대 있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벽걸이로 하나 더 이렇게 두 대 총 옵션이고요. 가격은 2,100입니다. 가격은 2,000에 월세 100이고 강아지, 고양이, 애완동물 된다고 모든 반려동물 가능하다고 합니다. 관리비도 두 달에 한 번 15,000원. 근데 이제 이게 수도 요금인데 아무래도 1인당 받을 것 같아요. 수도 여러 명이 살면 수도세를 아마 더 내야겠죠.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수도 요금 15,000원이니까 한 달에 한 7,500원 관리비는 그게 끝이고요. 일단 위치가 언덕이 살짝 있어요.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신림동 쪽 말고 그 동작구 신대방 동쪽으로 출구가 몇 번 출구지? 출구는 제가 자막으로 표시할게요. 약간 골목도 있고 언덕도 조금 있긴 한데 집까지 오는 거는 조금 번거로울지 몰라도 집에 딱 오면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사이즈입니다. 일단 거실 말이 너무 길었네요. 거실의 길이를 재보면 여기 벽에서 저기까지가 4m 40 나오고요. 요 벽에서 저기까지는 4m가 나옵니다. 주방 공간은 거실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는 따로 이렇게 다 수납장 돼 있고 여기는 냉장고, 큰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. 저 위에 다 수납장 돼 있고 여기 자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에 욕조가 있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욕조도 있고 여기가 방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방은 여기 살짝 꺾여 있긴 한데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70 나오고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20 나옵니다. 요 층도 여기가 2층이라서 뭐 어디 뭐 무채관에 그런 것도 없고요. 요 첫 번째 벽걸이 에어컨 있는 방의 길이었고요. 여기 베란다가 또 크게 있어요. 베란다가 크게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까 그 벽걸이 에어컨 있는 방 여기 거기까지 베란다가 거실하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. 베란다가 있고 그리고 작은 방 길이를 재보겠습니다. 3m 40이 나오고요. 여기서 여기는 2m 30인데 보셨나요 방금? 슉, 여기 또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쫙 여기 따로 수납 공간이 여기 있고 여기 거울이 달려 있고 여기 따로 이렇게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옷을 이렇게 쫙 이렇게 저 끝에도 당연히 수납 공간이지만 행거를 이렇게 쭉 일자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,100이면 사실 월세 100이 부담되지만 방은 그래도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. 에어컨은 저 스탠드와 방의 벽걸이 에어컨 있고 위치가 골목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한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신발장 크게 이렇게 있고요. 여기가 이제 애완동물이 가는 잠깐만 거실 불도 끄고 여기가 애완동물을 뭐 방에서 키워도 되지만 방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맣게 마당이 있어요. 이 마당에서 키워도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. 빨래를 널어도 될 것 같고 이 마당 공간 있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